함께 등산합시다. 7번째 이야기를 위해 찾은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오늘 함산지는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9개의 산 중 하나인 간월산인데요. 유명하죠. 마치 은하수가 떨어지듯 높은 절벽 위에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가 매력적이고요.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진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멋집니다. 고급지게 드신다. 제거는 특별한 게 되는 데 있죠. 오늘은 산속에서 이색적인 광경까지. 아 진짜 설마 셰프님이에요. 진짜 파스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아 산에서 누가 이걸 먹을 거라 생각을 했겠어. 오 궁금해요. 딱 요맘때만 볼 수 있는 연두빛이 가득한 간월산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아 기대됩니다. 오늘은 울산에 거주하는 등산에 푹 빠진 세 사람과 함께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세 사람 대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SNS로 만난 산 친구들이에요. 산 친구예요. 네. 등산 후기를 쓴 서로의 SNS 게시물을 눈여겨보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는데요. 산으로 통하셨군요. 산 때문에 맺어진 세 사람의 인연, 산이 준 선물 같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는 등산 초보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코스예요. 산길을 타다 가다 보면 임도를 만나고 임도에서 간월자리 갔다가 감사합니다. 안산 등산 파이팅! 온통 연두빛으로 물든 등산로로 들어서는 세 사람. 와, 아 이거 초록이다 초록.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진짜. 이 4월에만. 이제 태어난 새싹 이파리 색이라고. 이런 연두색은 없죠. 네, 너무 예쁘잖아요. 연한 연두빛. 여기랑 틀리죠. 신생아처럼 촉촉해요. 추운 겨울을 버텨낸 나무들이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온 산을 푸릇푸릇하게 물들이고 있네요. 매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죠? 진달래 같이 생겼잖아. 진달래? 진달래 지고 나면. 너무 예쁘다. 와. 뭡니까 이거? 혈중인가요? 연달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달래. 진달래가 지고 나면 얘가 지는 시기가 바로 연결된다고 해서 연달래인데 철쭉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록달록 피어난 봄꽃들의 향연 잠시 감상해볼까요? 와, 산에 피는 철쭉들은 또 좀 다르네요. 지금 아름다운 꽃들이 철이죠. 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죠? 아 너무 예쁘다. 겨울 내내 이 마른 나뭇가지에서 피느라 고생했다? 저 그 생각해요. 활짝 폈을 예전에 제 20대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더 피실 거예요. 더욱더 피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니 예쁜 꽃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봅시다. 꽃 구경을 마치고 다시 산을 오르는 세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어? 물소리 들려? 아 진짜 좋다. 물소리의 정체는 바로 홍요 폭포. 쉽게 볼 순 없지만 폭포수가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가 서린다고 하고요. 약 33m 높이에서 쏟아지는 폭포는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듯합니다. 절경이네요. 우와 시원하다. 물살 소리. 아, 정말 환상적이죠. 울산의 명소입니다. 여기는 정말 명소고 올라오면은 이 물보라치는 바람이 정말 밖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올 때마다 느낌이 나를 꽉 안아주는 느낌. 음악이 필요 없잖아. 이 폭포 소리 이 힐링 그 자체 아니에요? 어 너무 좋아요. 아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심신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의 힐링을 즐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지. 갑시다. 이제 다시 시작. 지금부터 한 시간 넘게 걸리죠? 지금부터 한 시간이에요? 네. 아니 저희 안 왔어요 아직. 이제 아까 언제까지 입구에서 오는 거예요? 입구에서. 물소리가 끝나면 이제 힘든 구간이 시작돼요, 산은. 아하. 오르고, 또 오르고. 비교적 올라가기 수월한 산이라지만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쉬지 않고 오르는 출연진.
역시 산도 타본 사람이 잘 탑니다. 여기 아까 초보 등산 코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다음 코스인 간월제로 향해 볼까요? 보카 웰컴 센터에서 간월제까지 올라갈 때는 산길을 타다가 중간에 임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임도 나와서 여기서부터 2.5km 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임산 도로는 산불 진화와 산불 확산 차단이 쉽도록 설치된 도로인데요. 자, 끝이 간월제라네요. 여기 보여? 어, 저기 뭔데? 저기 칼바위예요. 아, 저기가 칼바위구나. 네. 칼바위요? 간월산을 오르다 보면 영남 알프스 구봉 중 하나인 신불산의 공용 능선이 보이는데요. 암릉이 쭉 이어져 칼바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멋진 풍광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이거 고를 수가 있어요? 오, 너무 무서운데요? 와, 이런 길이 있군요. 저기가 풍경이 너무 예뻐요. 너무 나 저기에서 일출을 봤는데 저 못 갈 것 같은데. 저 못 가요. 또한 360도 막힘없는 파노라마 뷰로 일출 명소로 손꼽히기도 하죠. 가야 되나? 어느새 다녀와요. 도착한 두 번째 목적지 바로 간월제입니다. 간월제. 바람이 와. 말소리가 안 들려. 해발 900m 높이에 있는 간월제는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진 억새밭의 풍경으로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네. 똥바람, 똥바람. 너무 좋아. 이제 이 타킹 뷰 돌립니다. 억새는 햇빛의 방향에 따라 금빛으로 물들거나 은빛으로 변한다는데요.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에 방문하면 다양한 느낌의 억새 평원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이 바람에 흩날리는 억새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사 같아요. 아. 흔들릴 때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꺾이진 않아요. 그렇지. 영화에서 억새 소리 녹음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간월산더 식후경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 예쁜 식탁보까지 깔아두니 꼭 소풍 온 것 같네요. 어머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변신을 좀 해야 되겠죠. 와, 이렇게 챙겨오셨다고요? 갑자기 조리복으로 갈아입는 우네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변신을 좀 해야 되겠죠. 어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리고 가방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물건들. 오, 세상에 이걸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어쩐지 가방이 크다 싶었어요.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생선을 머리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해발 900m 있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식인가요? 지금부터 상상도 못한 산시토랑이 펼쳐진다는데. 이게 뭐예요? 첫째부터 대단합니다. 우와. 광어 지느러미 배부터 연어. 산에서 생선을. 산에서? 어머, 여기 지금 산 맞아요. 이게 바다에서도 그렇죠? 너무 그렇다. 산에서 즐기는 해산물 막김 차림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야, 해발 900m에서 초밥이라니 진짜 그러네요. 아, 잠깐. 불은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아, 그래서 불 쓸 일이 없죠. 다배형 용기를 챙겨와 환경을 보호하는 게 필수 원칙이죠. 아, 산에 딱 맞는 요리네요. 야, 저 그릇까지 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고 있어요. 연어다. 안 드릴 수가 없네. 연어. 컵라면. 고급지게 드신다. 컵라면까지는 먹고. 맞죠? 네. 와, 이거 야, 이거 너무 이색적인 경우. 만드는 빠른 손놀림. 과연 그 맛이? 너무 맛있지? 아, 너무 행복하셨겠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한입 더 드세요. 부탁할게요. 네, 부탁할게요. 살살 먹어요. 그러니까. 아, 산에서 누가 이걸 먹을 거라 생각을 했겠어. 추억이다. 진짜. 식당에서 먹는 거랑 야외에서 먹는 거랑 기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산에서 요즘은 다 휴게소든 뭐든 다 있거든요. 근데 참신하죠, 회라는 게. 바다에 있는 게 산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새밭을 풍경으로 펼쳐진 정말 멋있는 산시토랑입니다. 사이즈 우와.
이거 요새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너무 커. 아니 저 갑자기 간월산 등산이 엄청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가면 안 돼요. 저 셰프님이랑 가야 돼요. 그쵸 그쵸. 이거 이번 카드 간월제 전체를 품에 안아. 입에 넣은 듯한 느낌이네요. 저 모자도 꼭 쓰고 먹어야죠. 이렇게 항상 그럼요. 멋있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특별한 추억까지 만들어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 맛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맛있어요. 저 혼자서 산을 타다가 그냥 소풍처럼 가볼까?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혼자서 맛있게 만들어 먹었어요. 내 혼자 하지 말고 우와. 님들이나 우리들 지인님들 아, 늘 하시는구나. 초대해서 어머. 같이 맛있게 먹어보자. 네, 그렇게 시작된 게 이만큼 커졌어요. 어머나 진짜 산스토랑이네요. 기절하실 수 있습니다. PD님도 드디어 하니? 과연 그 맛이? 표정만 봐도 알겠죠? 나옵니다. 아유,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까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감독님도 아니? 어때요? 궁금해요. 저렇게 행복해 하신다고요? 아, 산에 올라온 피로가 풀린다. 와, 진짜 맛있어요. 부럽습니다. 네, 아, 그냥 하는 말이야. 산에서 만들고 이걸 드리고 맛있게 먹어주시고 그다 그 미소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배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좋아하니까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막 짊고 올라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그냥. 오, 대단하시네요. 한마디로 재밌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소화도 좀 시켜볼까요? 고고! 고고! 간월제에서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오르면 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 바람을 헤치고 가야 되네요. 아, 힘들어. 재밌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풍경 보면 그 힘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사람만의 정상을 앞두고 바라보는 풍광은 그저 탄성이 철러 나옵니다. 정상은 얼마나 예쁠까요? 와, 여기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정상에서는 우리 힘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돌길을 딛고 올라서자 펼쳐지는 정상. 드디어 해발 1069m의 간월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날씨가 흐린데도 좋은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뻥 뚫린 느낌? 응, 그죠? 그냥 가슴이 아주 뻥 뚫리는 느낌. 신부산 너무해쪽 꼭대기가 여기 쭉 그림에 타고 쭉 넘어가서 제약산 그 옆에 블록티 나온 곳 천안산. 영남 알프스 웰컴 복합센터에서 간월산 정상까지 약 4시간 만에 등산 완료했습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힘든 걸 왜 해? 올라가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이 말 제일 많이 하는데 그 힘듦을 이겨냄으로써 삶에서 더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나 할까? 저한테 포근함을 주는 쉼터 같은 곳이에요. 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올라와도 저한테 편안한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 산과 사랑을 빠졌다? 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에 펼쳐진 억새 군락지 간월제. 이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